네, 계속되는 아재 시리즈입니다. 네, 18개를 들어야 됩니다. 사운드를요. 더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은총이 멘트를 들으면 약간 딜레이가 생기지?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데 뭔가 이게 딱 듣고 나면은 약간 그거 가치 판단을 한다는 1, 2초가 걸려요. 네, 은총 인트로를 들으면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요. 저시기한 인트로를 많이 하죠. 그나마 요새는 문총이가 이제 그건 잘하잖아요. 문장을 끝내는 건 잘하잖아요. 이제 하도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끝난 겁니까? 하도 했더니 네. 그 지금 이제 끝내긴 잘 끝내는데 네. 끝내고 나서 잠깐 사람을 네. 사유하게 해. 네. 허황하게 네.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은총 씨의 인트로 오늘 또 듣고 시작을 네. 해봤습니다. 은총 씨가 왜냐하면은 이 아재 시리즈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연을 클린턴 시연을 18개 네. 혹은 20개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하고 있어. 그러네. 읽어주세요. 할게요. 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펙을 얘기하고 그냥 계속 그러면 되겠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하지 마. 야, 할게요. 야. 계속 말하세요. 말하세요. 자, 이따가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쨌든 안 통하네. 네. 안 통하네. 왜냐면 사운드가 또 섞이면은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진짜 선생님이 제안한 뽑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나을 것 같아. 세 개 뽑기에 걔도 네.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는 사운드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안 통하네. 아니, 정말. 와, 정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진짜.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스펙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아~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네. 지난 시간보다는 좀 시연의 그 길이를 좀 짧게 가도 상관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뭔가 그 같은 스펙인데 혹시나 뭔가 그 색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를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냥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들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오늘 아재 204B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번호? 밑에다 말씀해 주셨던 분이 206 이렇게 붙으면 뒤에 6은 싱싱엄의 픽업 커버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근데 그거 확실한 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외를 못 찾아갖고 거의 정설 같았는데 이렇게 또 예외가 나와요. 헷갈리게 커버가 있는데 삽니다. 이 지금 그 픽업 세트도 똑같이 하이페리온 세트죠. 네 맞습니다. 하이페리온 세트의 싱싱은 똑같아요. 그냥 커버만 그리고 만 원이 더 비싸요 커버값. 그리고 이게 204 뒤에 B가 붙는데 보통 이 뒤에 영문이 붙으면은 이거는 다 저거거든요. 탑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뭐 포플러 뭐? 버리다로 PB 막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붙는데 아니면은 이제 하드웨어인 경우도 있어요. 골드 하드웨어인 경우에 G 이렇게 붙는데 이 B는 여기 B일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냥 블랙이다. 블랙이다. 근데 이제 뭐 블랙? 바디 색깔이 아니고 픽가드가 블랙인 게 아닌가. 예. 약간 그것 때문에 이것도 탑이라고 치면 그렇죠. 왜냐하면 바디 색깔을 B라고 쓸 거면 나머지 다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건 아니니까 아마 픽가드가 블랙일 경우에 B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직까지도 조금 암호가 덜 풀린 게 있는데 네. 또 다른 분들 요 204B의 확실한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밑에다가 댓글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거 말고는 앞에 거는 거의 정해져 있죠. 아재 22프렛 프레스티지 라인 네, 네 요거까지는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네. 뒤에 4B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286만 9천원으로 커버값 만원이 더 추가된 가격입니다.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스펙 쭉 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5cm 무게는 3.20kg 그리고 두께가 44+2mm 12프렛 뜰레가 76mm로 세부 수치가 지난 시간과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 범위 무게도 한 20-30g 안에 있고요. 네,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되게 얇게 깎아내야 네 그렇죠. 보니까. 그 팔 닿는 부분이 굉장히 여기, 얇게 네. 되어 있어서 이쪽이 여러분들의 연주감을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팔 닿는 부분 되게 네, 거기가 엄청 얇게 얇죠,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더바디고요.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네, 로스티드 메이플 넥입니다. 진짜 똑같네 그럼. 네 그리고 고도의 매그넘 락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에 본넛 오일본입니다. 네. 오일본 네. 그 다음에 너트넘이 42mm RG로 가면 43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야광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야광 다리 인레이 이것도 똑같네요. 네. 네.
그리고 지팡이로 만지면 305mm 약간 좀 스트렛 성향에 가깝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이것도 역시 RG로 가면 400이나 430으로 아, 더 평평해집니다. 그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세이무어 덩컨에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 그리고 고도의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요게 네. 지난 시간과 동일한 스펙 다시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은총 씨도 18개 다시 한번 쏴주시죠. 네, 사운드 이번에는 좀, 짧게 네, 짧게 들어볼게요. 네, 똑같습니다. 좀 너무 짧지 않아? 나 지금 야, 하나하나 벌써 지나간 거야? 아니야. 안 넘어가네. 안 통하네. 안 통하네. 야, 이거 싹 지나갈라야 되는데.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여기. 버즈비 TV. 야. 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네. 아, 쉽지 않네. 아, 쉽지 않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지금도 야. 와. 아니, 빨리 넘어가라 그래 가지고. 네. 세계 뚱짱짱 다리다리라 이렇게까지 하세요. 돼. 아, 그 정도 하면 돼요? 네, 그 정도. 야, 좀만 더 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한 1.5배만. 네. 딱 좋아요, 그 정도. 좀 약간 좀 센 거 같아? 이게 깡통 픽업의 성향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조금 소리가 더 약간 좀 저음 쪽이 이렇게 좀 크지 않아요? 네네.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일단 2단 가볼게요. 아야 우리 형. 그렇죠. 바로 비교합니다. 자, 마, 이거 자 한번 들어볼게요. 1단만 들어볼게요. 네. 1단만 기분상 이게 좀 더 로우가 많은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럼 다이렉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 놨습니다. 네. 어? 얘가 하이가 더 있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까 네. 저는 사실 픽업 전체적으로도 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 5단 들어볼게요. 자, 1단은 일단 다르다는 게 네. 확정됐고 5단 네, 1단 다시 듣고 차이가 있어. 아니, 5단, 하이가 5단, 5단, 이쪽이 5단. 하이가 좀 더 나와요. 5단 들어볼게요. 있어요. 이게, 차이가 이게 더 가벼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얘로 가면서 로우가 살짝 컷되고 하이가 고 컷된 만큼 살짝 올라가는 느낌. 그게 커버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뽑기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향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이 더 밝아요. 예. 그러니까 색깔 같아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색깔 돼요. 색깔 느낌이에요. 네. 네. 차이가 있었다. 근데 뭐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치는 연주자로서는 좀 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니까. 네, 좀 더 오니까. 네, 저기 저식이 저식이 네, 저식이 빼고 2단부터 갈게요. 좀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하이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여기 쌍음 이 소리가 확 오는데?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좀 더 진해요. 그러네요. 네. 좋아요. 요건 좀 약간 먹하네요. 네, 좀 먹먹하죠. 앞펌. 이건 저거다. 요게 지금 5단이죠? 5단이 어떻게 되냐면 예, 앞펌. 두 개. 예. 싱글 두 개. 싱글 두 개 합쳐진 거. 재즈 느낌이 좀 나네. 네. 근데 확실히 이거 두 개가 사운드 성향 차이가 납니다. 있어요. 네. 지금 톤 안 깎았는데 이 소리예요? 네. 톤 깎으면은 무슨 세미 할로운 줄? 그렇군요.
요런 사운드의 차이가 좋네요. 어쨌든 있다는 거. 이거는 그니까 보면은 아 약간 연주자 그 진한 느낌이 연주자한테 전달되는 느낌으로는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더 팝적인 프로듀서 네. 지향적인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악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쟤는 그냥 갖다 꽂으면은 어 좋아요. 뭐 얘는 좀 만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좀 깎고 올리고 해야 되죠. 대신에 좀 든든한 장점이 네. 좀 있죠. 마샬 할 때 잠깐 또 비교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마샬이죠? 네. 네. 5단도 5단도 하이가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네, 짱짱합니다. 짱짱한데 근데 요게 로즈가 또 워낙에 또 아까 더 짱짱했기 때문에 아싸. 아 이게 더 일단 아 5단 이게 애가 더 밝아 훨씬 성향이 네. 좀 더 팝적이죠. 네, 완전히 네. 팝적이에요. 얘는 무게감이 좀 더 있고요. 네. 확실히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같은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사운드 성향 차이가 네, 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자 이제 2, 3, 4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네. 달라. 짧게 가셔야 될 것 같아. 묵직해서 좋은 톤이 또 있어요. 네. 아, 이걸 상대적으로 하이가 약간 덜한 네, 거지 네. 굉장히 짱짱합니다 얘도. 이거는 이런 거 더 잘 나오는데요. 네, 저 시기. 자, 저 시기. 2단부터. 네. 2단부터. 네. 3단이 제일 걱정이죠. 좋아요. 좋습니다. 약간 이게 뭐 좀 먹먹해. 5단이. 5단이 재즈 톤이 나와 얘. 그렇다고 하이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5단에서. 네. 내가 뭐 그래도 소리가 나쁜 게 아니고. 네, 달라져서 그래도 이 18개 치는 게 좀 이번엔 좀 거시기 했네요. 들지루했어요. 네. 네. 감성이 따뜻해요. 네, 그죠. 따뜻하고 소리도 좀 큰 것 같아요. 약간 볼륨감도 있어요. 아무래도 로우가 조금 더 있으니까 출력이 조금 더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네, 바로
마셜 개인 마셜 개인 너무 킥해.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좀 더 확실히 그 개인톤 마셜 날개인에 들었을 때 네. 약간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가 살짝 정돈돼 있고 밑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 때문에 출력이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느껴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후끈하고 따뜻하다. 이쪽이 조금 더 라이트하고 팝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좀 분위기를 또 되게 특이하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약간 네. 좀 블루지한 그런 예, 느낌도 좀 나고요. 그렇습니다. 트릭한 분위기도 나고요. 확실히 네.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요즘 유행하는 음악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요즘 R&B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묻혔을 때는 좀 더 무겁고 그러니까 뭐 물론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뭐 팝적인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럼요. 이 기본 세팅 자체가 좀 더 따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중저역대가 약간 강조된 사운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헤이즈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형적인 옛날 그러니까 옛날이라기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형적인 팝 발라드 있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트렌디한 로우파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그냥 대놓고 팝 발라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냥 발라드. 그냥 가요 발라드. 네, 가요 발라드. 그리고 뭐 보시면 돼요. 저기 아이유님 같은 노래. 그런 데가 좀 시원시원한 때는. 느낌. 네.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다른 기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차이가 정말 이만큼 납니다. 이만큼. 이걸 네. 해도 돼요? 돼요. 돼요? 다 됩니다. 그냥 EQ 좀 올리면 돼.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네, 근데 두 개가 거죠? 완벽하게 같은 사운드가 아니라는 걸 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네. 그 약간의 차이를 좀 부풀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재 블랙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재 블랙키. 오, 그런 느낌. 굉장히 좋은 칭찬이네요. 네, 아재 블랙키. 아재 팬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재 팬서. 네, 블랙 팬서. 합성어. 아재 팬서.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네. 네. 굉장히 후끈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재 팬서. 저는 그러면은 흑장미. 아. 오, 이런 느낌. 오, 쟤는 저거. 네. 네. 넘은 장미보다 네. 흑장미. 혹시 배운 양반은 다. 이것도 무슨 저식이야. 변화 있으십니까? 변화 있군요. 없어요. 선생님 있으세요? 난 아, 선생님 있으세요? 난 더 좋아. 아, 선생님. 오, 더 올라갔어. 네. 그러니까 왠지 한줄평에 블랙키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어요. 10.0, 9.5, 9.5 나왔습니다. 점수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네. 뭐 일어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네. 저도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게 더 좋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색깔은 여기 색깔은 좀 좋은데 뭐 색깔도 또 시커멓게 투박하니 또 소리도 찌득해서 좋네요. 네. 저는 이제 뭔가 약간 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후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쪽, 두 분은 이쪽. 이쪽. 자, 그럼 우리 한번 인기 투표 해볼까요? 저기 최피디님은 어느 쪽이 또 취향이 많으세요? 이쪽. 네. 그리고 왠지 건우도 이걸 것 같아요. 건우는 뭐가 좋았어요?
그지? 와 로즈는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우 컷을 네. 내가 후장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 사이에서 그런 거지. 그리고 들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이 로즈의 색상이 또 약한데 여기 나머지 또 버즈비 식구들은 전부 다 지금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다. 형은 이제 레코딩돼서 나오는 결과물만 생각하고 그쵸. 있는데 저희는 라이 때의 그 느낌과 그 라이브와 라이브 때 오는 느낌과 녹음했을 때는 깎고 들면 되니까를 두 가지 생각해서 그런 거죠. 네, 것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연주자 뭐 지향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작업자 프로듀서 지향적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개의 매력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면 안 되나? 이러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 슬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페이드아웃이 점점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서 크레딧 올라가고. 왜 이렇게 됐지? 점점 뻔뻔해져.